제가 저거 혹시 안 떠줄 수 있으니까 오픈을 갖다 드릴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아이들과 건강하세요. 저희 이제 할 거. 네. 아니 여기 팔기 하나님인데 네. 정말 저희 스터디에 완전 VIP이셨어요. 제일 공부 너무 진짜 열심히 잘하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더 이제 힘들거나 이런데 더 카페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퇴근길에 복직했거든요. 복직 가셨어요? 집에 가는 길에 가끔 카페 보면은 아 나는 왜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을까? 현타도 오고 네, 무슨 그런 생각도 약간 들고 고급 공무원이세요. 네. 들면서 되게 그립고 또 이런 자리 모임이 되게 엄마들한테 필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맞아요. 아니 지금 원래 카메라 안 쓰시겠다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잘하시기. 아 네.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어 스터디를 시작한 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을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네.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제 24년 목표예요. 몇 년도 들을 수 있거든요. 아. 그거 3년까지 연결해서 계속 했었어요. 어플 아세요? 삑 알죠. 그것도 애들이랑 하고 막 온갖 거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저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아 진짜 작년에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했고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이 스터디를 했는데 막 몇 끼 멤버들이 이렇게 뒤에 모이는 게 마냥 놀고 먹으려고만 모이시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에요. 놀고 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놀려고 모이는 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첫째 영어 때문에 이제 시작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를 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문구 같다. 아니 저희가 저를 위해서. 빼고 다 일단 미국 박사들다. 이게 지금 제가 당장 필요 없다고 그럼. 내려놓으면 안 돼. 정말로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어제 되게 급하게 EBS 입트영 교재를 어제 이제 주문하고 오늘 교재 와서 봤더니 이게 얘네가 뭐 쌤이 가르쳐 준 것처럼 정말 차근차근 단계단계 마치 ORT처럼 이렇게 딱딱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문장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영어 수업을 듣지 않았고 기초가 없으면은 약간 시작도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조금 내가 공부했다고. 뭘 공부했죠? 내가 쌤 이기기도 하고 오기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 밑바탕이 있기에 어쨌거나 뭐 프레젠테이션, 임용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더 잘 외워지는 거고. 더 잘 외워지지. 그러니까 구조가 보이니까. 맞습니다. 아 이거 맞추면 좀 대박일 것 같은데. 이거 선물이 뭐예요? 그 다음 선물. 아 그 다음 선물은 저기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가는 거야. 자 남자 같습니다 역시. 네 그리고 두 명으로 결성되어 있어요. 아~ 육각수? 그리고 육각수 여러분 육각수 아십니까? 육각수. 네. 어디? 주스. 나 춤은 잘 봤어.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 솔로예요. 많이 있겠죠, 여자 솔로. 근데 이 언니가 목소리가 되게 걸걸해요. 네, 맞아! 가위바위보! 자, 친 사람 앉으세요.